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존엄사 알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필멸의 존재이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현대 사회지만 살고 죽는 것만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런데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나오자 사람들은 고통 없는 죽음, 준비된 죽음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존엄사와 알락사이죠. 병에 걸린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몸이 멀쩡함에도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2009년 5월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였던 고령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이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미 사실상 사망 단계에 있는 환자라면 존엄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었죠. 그렇다면 한국은 존엄사 안락사가 합법인 국가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존엄사 안락사,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직접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하지만 보통 대충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지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안락사와 존엄사는 아직 학계에서도 정확히 구분해놓지 않은 단어입니다. 안락사와 존엄사가 그만큼 논란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주저주저 풀어버리면 1시간짜리 다큐로 만들어야 하니 안락사 관련 논문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분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엄사는 안락사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존엄사는 품이 있는 죽음, 즉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안락사의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종류는 환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 안락사와 비자의적 안락사로, 방법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구분하죠. 자의적 안락사는 본인이 동의해서 안락사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비자의적 안락사는 본인이 상가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이죠. 소극적 안락사는 앞서 말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지하는 것과 같이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합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사례형 안락사라고도 합니다. 제3자가 죽음을 목적으로 약물을 주입하거나 생명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죠. 이외에도 반자의적, 자비적, 존엄적, 도태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이 네 가지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면 거의 다 설명이 되거든요. 환자의 의지에 따라 나눈 자의적, 비자의적, 방법에 따라 나눈 소극적, 적극적, 이것들은 교차되어 다시 자의적 소극적 안락사,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 비자의적 소극적 안락사, 비자의적 적극적 안락사로 나누어집니다. 갑자기 막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저도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데 꽤 오래 걸렸답니다.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는 크게 보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부터, 제3자의 도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생명연장이 힘들 때 의사가 약물을 주사해주는 등 죽는 당사자가 원하는 상태에서 죽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자의적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집행하는 게 아닌 죽고자 하는 사람이 치료를 거부하며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죠. 보통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죽음을 집행하냐 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비자의적 적극적 안락사는 비자의적,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적극적 누군가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살인도 들어가고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에게 의사가 약물을 주사해주는 경우도 포함되죠. 비자의적 소극적 안락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은 같지만 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과거 안락사는 제한적인 형태로 일부 국가에서만 합법이었지만 대중의 욕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의 영향이 큰 스페인에서도 2021년 안락사를 합법화했죠. 아, 물론 대부분의 국가는 자의적 소극적 안락사 그리고 비자의적 소극적 안락사까지만 허용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논란과 찬반이 생기는 것도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 소극적 안락사는 대상을 죽이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지 않는 것뿐이니까요. 비자의적의 경우에도 앞에서 말했듯이 불치병에 걸려 살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의적 소극적 안락사는 한국에서도 합법이죠. 비자의적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뭐 살인과 같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형태이니 안락사를 이야기할 때 논란이 생길 부분이 아니죠. 찬반 그리고 논란 대부분은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부터 제3자의 도움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생명 연장이 힘들 때 의사가 약물을 주사해주는 등 죽는 당사자가 원하고 죽음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생명 연장이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의사나 제3자가 도와주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는 꽤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부 주가 허용하고 있고 스위스, 네덜란드,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의 몇몇 주도 허용하고 있죠. 초기 안락사는 신체적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네덜란드에서 정신적 고통을 안락사의 사유로 인정하면서 안락사의 범위가 확대되었죠. 2015년에는 벨기에 로라라는 20대 여성이 더 이상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라는
하는 이유로 안락사를 신청했고 이를 의료진이 승인합니다. 이 사례는 기사화되면서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를 확장시켜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말고도 그냥 자신이 원할 때 아프지 않게 죽을 수 있는 자유 말이죠. 한국에서는 아직 건강한 사람도 아프지 않게 죽게 해달라 같은 운동이나 활동은 크게 존재하지 않지만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의료계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자의적 소극적 안락사만이 합법이죠. 치료 거부는 가능하지만 합법적으로 약물을 주사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까지 그것도 아프지 않음에도 죽을 수 있는 것까지 허용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안락사의 경우 어떤 방법이라도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찬성 측에서는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주장합니다. 특히 불치병 및 극심한 고통의 질병을 겪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병에 걸린 사람들의 자의적 적극적 안락사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아직 합법이 아니라는 것뿐이죠. 아프지 않음에도 안락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는 삶을 영위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대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의 수명은 늘어났죠. 하지만 상가 죽음의 질이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여전하죠. 몇백 년 전의 문학 작품을 읽어도 지금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반대 측에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주류인 국가에서는 타인을 안락사시키는 것 또한 살인행위로 보고 있죠. 국가 또한 안락사를 쉽게 합법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상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은 국가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니까요. 가뜩이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한국은 더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안락사의 합법화는 죽음을 장려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고령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무의식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간접적으로 죽음을 강요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늘 이성적인 것이 아니죠. 특히 고통받는 순간에는 말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린 판단을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기에 반대 입장인 사람들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나라의 주축인 노동인구 중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음을 선택할 겁니다. 나라의 경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현대 기술은 발전했지만 경제적 문제, 괴롭힘, 우울증으로 삶을 비관하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안락사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불교의 윤회적 세계관도 인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현상의 고통을 끊어내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찬란하고 행복한 미래를 버리는 것일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그러니까 의사가 확실히 판단을 내려주었을 때는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되었으면 좋겠네요. 말 그대로 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